B의 12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 오케이, 잠깐만요. 예, 시작하면 되겠네요. Does he like soccer?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Do you like soccer? 저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Do you like soccer? Do you like soccer?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표현 He likes soccer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요 쌤이 저는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He likes soccer He likes soccer 처음 들어봐요 혹시? like 뜻은 뭐고? 좋아한다.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니까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좋아한, 아, 너는 행복하다. You like. 뭐? You like야,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You like. You happy. You be happy. You be happy, 이렇게요?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뭔데? You're happy. You are happy.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그는 행복하다. She likes happy. 응? 아, 그는 뭘 뭐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려 내가? 그는 행복하다. He likes. He is happy. He is happy.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You are happy랑 He is happy는 뭐야? 하다시 아 하다시예요? 아니요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를 쓰고 있는데 You를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You랑 사용하는 비동사의 형태가 B에서 R로 바뀌어서 You be happy가 아니고 You are happy인 거고 그는 행복하다 할 때는 He be happy가 아니고 He is happy 된 거고 너는 좋아한다는 You like.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s. He likes. 너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한다. 이거 전부 다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다 너는 행복하다. 누가 그는 뭐다 행복하다. 누가 너는 다 좋아한다. 누가 그가 다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한다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 비동사구나. 네 눈에는 여기에 R가 아니, 보이나 봐요. 아니, 하다시. 하다시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얘는 하다시 두고 얘는 하다시 더즈. 어떨 때 하다시 두를 쓰고 어떨 때 하다시 더즈를 쓴다? 두는 너무나 나는 일대 하고. 뭐라고요? 하나도 안 들려. 너는 I like, 너는 you like, 우리는 we like, 그들은 좋아한다, they like 할 때 쓰고 더즈는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녀가 좋아한다, 그것이 좋아한다, he, she,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is랑 같이 쓰는 녀석들이 하나씩 썼을 때는 더즈를 쓰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형태 그는 좋아한다는 뭐고? He likes.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림 또 그려야 되나? 안 그려도 돼.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다음에 뭐라고? He doesn't like. 그는 좋아하니? He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es. Yes, he does. Yes, 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죠?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되죠? 우리말로 먼저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대신 왔죠? 그러면 얘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 나는 이런 거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틀린 표현이니까.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 걸까? Yes, he do야. Yes, he does야. 그럼 yes, he like야. Yes, he likes야. Yes, he is 하면 돼, 안 돼? 왜안 되는데? Yes, he is 하면 왜안 되는데? Yes, he is soccer 하면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는 축구 사람이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축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yes, he is가 아니고 yes, he likes soccer. Likes soccer의 뜻은 무슨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like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는데 하다라는 뜻이 또는 더즈 to가 들어있을 때와 does가 들어있을 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좋아한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가 좋아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yes, he do가 아니고 yes, he does라고 얘기한다. Does she like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오케이. 그랬더니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 라이크야, 라이스야, 라이스, 베이스볼. Yes, she likes baseball. 그래, 그냥 야구를 좋아해.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이번엔 doesn't 뒤에 뭔가 생략됐네. Like야, likes야. No, she doesn't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너는 좋아하니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또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가 좋아하니 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